안녕하세요. 내공 느티나무 쉼터 정보화 강사 김미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길찾기 기능 많이 활용해 보셨나요? 오늘은 대중교통 활용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요. 또 휴대폰에 카카오 택시 앱을 설치해서 택시를 호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 앱에서 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네이버 지도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네 개의 탭 중에서 대중교통 탭을 누르고요. 네, 화면을 보시면 네, 버스 아이콘들이 파란색으로 아마 보일 겁니다.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이 이렇게 작아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더하기 단추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시면 네, 도로 쪽에 버스 단추가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버스 정류장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중에서 내가 주로 자주 사용한다 하는 버스 정류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영국마을 서초 50플러스 센터라는 정류장이 뜨는데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화면을 쭉 올리게 되면은요, 네, 이 정류장에서는 버스의 목록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버스 번호가 보이고요. 네, 어느 방면으로 가는 버스인지 네,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버스가 오려면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았는지, 몇 정류장 남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정류장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시면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즐겨찾기 단추를 이렇게 누르시면 네,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버스들 중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버스다 하면은 자, 그 버스를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440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네, 이 버스의 하나하나의 정류장이 나오고요. 네, 어느 쪽 방면인지 자, 반대쪽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네, 복정역 쪽, 압구정동 쪽 네, 이렇게 선택해서 네, 버스가 가는 방향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정류장별로 버스가 있는 곳에는 파란색 버스 단추 표시가 생기죠. 네, 아, 지금 이곳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주변의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곳까지 오려면 버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몇 정거장 남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주로 사용하는 정류장인 경우에는요, 이 정류장 이름 오른쪽에 별을 누르게 되면 역시 즐겨찾기에 저장이 됩니다. 즐겨찾기에 저장이 되면 네이버 지도 앱을 실행을 했을 때 아래쪽에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매번 사용하실 때마다 새로 검색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버스가 주정거장 전에 있었는데 얼마나 갔는지 자, 새로 고침 단추를 이렇게 누르면 네, 버스가 움직이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버스로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화면에서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파란색 길찾기 단추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출발지와 도착지의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요. 자, 저는 뱅뱅사거리에서 내공 느티나무 쉼터에 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뱅뱅사거리 입력하고요. 도착지에는 내공 느티나무 쉼터. 네,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스 모양 대중교통 단추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네, 전체 버스, 지하철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버스로만 네, 10가지 방법으로 올 수가 있다고 나타나게 되네요.
자, 최적의 경우, 최소 시간의 경우, 최소 도보의 경우,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네, 최적의 경우를 한번 보면 네, 24분 정도 소요된다고 나옵니다. 자, 뱅뱅 사거리에서 승차하고요. 그리고 영곡마을에서 하차하는 걸로 나오고요. 자, 버스가 정류장에 3분 후에 도착한다고 나오죠. 네, 그리고 다음 버스는 12분 후에 도착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버스 비용까지 같이 표시가 되고요. 자,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네, 자, 눌러서 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네, 경로가 위쪽에 지도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 네, 어떻게 가는지 네, 표시가 됩니다. 우선 회색 부분은 도보인데요. 6분 동안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고요. 그리고 14분 동안 버스를 타고 내려서 다시 4분 동안 도보로 이동한다고 보이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도보 몇 미터 가는지 그리고 버스가 네, 몇 분 남았는지 네, 자세하게 나와 있고 네, 도착지의 사진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차가 많이 막히는 경우에는요, 이 지도에 표시된 경로의 색깔이 아까처럼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네이버 지도 앱에서 지하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 앱을 실행합니다. 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길찾기 단추 앞에서 사용해 보셨죠? 네, 파란색 길찾기 단추를 이렇게 누르고 출발지와 도착지에다가 지하철 역을 직접 입력해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우리가 해볼 두 번째 방법은요. 주변 탭 옆에 대중교통 탭이 있죠? 네, 대중교통 탭을 누른 다음에 화면 중간에 파란색으로 지하철 노선도라는 단추가 뜨면요. 자, 이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하철 노선도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네, 역시 화면은 축소하실 수도 있고, 네,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서초역에서 서울숲역까지 지하철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선에서 자, 2호선이죠. 네, 서초역을 찾아서 이렇게 누릅니다. 자, 누르면 출발, 경유, 도착 이렇게 나오죠. 네, 출발 단추, 녹색 단추를 누르고요. 네, 이렇게 출발 표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도착할 곳 네, 서울숲역을 누르고요. 네, 빨간색 도착 단추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경로가 표시가 되겠죠. 네, 2호선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선릉에서 환승을 하고 네, 서울숲역에서 내리게 되겠네요. 네, 총 시간은 19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자, 어떤 경로들은 최소 환승의 경우와 최소 시간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서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경유역은 8개, 네, 그리고 비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2호선으로 7분, 그리고 중간에 회색 2분은 도보로 네, 이동하고요. 다시 갈아타서 8분 동안 네, 간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내가 내릴 도착역을 깜빡하고 놓칠 수가 있겠죠. 네, 그거 대비해서 네,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래쪽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종 모양 단추가 있죠. 네, 요거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환승역 그리고 도착역 두 군데에 알람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 도착역만 하겠다 하면은 네, 환승역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면 됩니다. 알람 시간도 1분 전, 3분 전 이런 식으로 네, 원하는 시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단추 누르면 네, 도착 알림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네, 종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알림을 설정하게 되면은 도착 1분 전에 띵 소리와 함께 네,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번에 위로 다시 끌어서 자세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요.
네,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네, 갈아탈 때 네, 몇 번에서 갈아타면 환승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지, 내리는 문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네,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도착역인 서울숲역에서 만약 내려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야 된다면 오른쪽에 보면 출구 버스라는 단추가 있죠. 네,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각각의 출구로 나왔을 때 연결되는 버스도 알려줍니다. 만약에 나는 3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야 된다 하면 자, 이 1번 출구라는 글자를 누르고요. 네, 여기 보면 번호가 있죠. 네. 자, 나와야 되는 출구 번호를 누르게 되면 네, 그쪽 지도와 함께 그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네, 버스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택시를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카카오티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에서 플레이스토어 앱을 실행하고요. 자, 아이폰인 경우에는 앱스토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위쪽 검색 상자에 네, 카카오티라고 입력을 합니다. 네, 카카오 택시라고 누르셔도 됩니다. 네, 카카오티 앱이 이렇게 보이고요. 네, 초록색 설치 단추를 누릅니다. 네, 역시 설치 단추 말고 열기 단추가 보이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니까 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됐으니까요. 열기 단추 눌러보겠습니다. 네, 처음 사용하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허용을 몇 단계에 걸쳐서 해주셔야 하는데요. 네, 위치나 전화, 저장 공간 이런 거 사용하는 거는 필수기 때문에 네, 확인 누르시고요. 네,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네, 또 전화도 허용. 네, 사진도 허용. 네, 이렇게 누릅니다. 그 다음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하기라고 나오는데요. 카카오 택시 앱은 카카오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카오톡을 사용하신다면 네, 이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된 상태니까 여기 노란색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인증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확인 누릅니다. 네, 여러분들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보내기 단추 누릅니다. 네, 인증 번호가 이렇게 입력이 자동으로 되는데요. 파란색 다음 단추 누릅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택시를 한번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택시를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쪽에 네, 검정색 집 모양 홈 단추를 눌러주시고요. 네, 자, 앱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는 택시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택시 눌러주시고요. 네, 화면이 내가 현재 있는 곳의 지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네, 검정색 깃발이 보이는데요. 지도를 움직여서 출발지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네, 손으로 이렇게 지도를 움직이면 네, 내가 택시를 탈 위치, 네, 출발지를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확한 위치를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기다려야지 택시를 탈 수가 있겠죠. 자, 택시가 가로, 세로 방향으로 택시 모양이 바뀌는데요. 네, 택시가 출발할 위치 모양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아래쪽에 도착지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양재역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양재역 3호선, 네, 그리고 파란색 도착지로 설정 단추를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로가 보이죠? 네, 출발지와 도착지가 지도에 표시가 되고요. 네, 대략 10분 정도 예상이 된다고, 네, 나오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블루, 모범, 일반 호출, 뭐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종류의 택시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택시는, 네, 일반 호출, 네, 택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네, 예상 택시비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호출을 누릅니다. 네, 역시 경로 나오고 금액이 나오고요. 자, 호출하기 파란색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왔는데요. 편리한 자동 결제 수단 등록. 네,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직접 등록할 수가 있는 곳인데 여기 더하기 눌러서 신용 체크카드. 네, 이 부분을 누르고요. 네, 그리고 동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네, 카드를 등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내릴 때 별도로 결제하지 않고 그 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죠. 자, 그리고 화면을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넘기면요. 네, 직접 결제라고 나오죠. 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타는 것처럼 내릴 때 기사님께 직접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저 여기서는 직접 결제를 선택을 하고요. 자, 아래쪽에 적용하기 단추를 누릅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호출하기 단추가 나오죠. 네, 호출하기를 누르게 되면 네, 기사님께 바로 호출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최대 4분 거리 또는 6분 거리 기사님에게 요청 중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요청을 받은 택시가 콜을 수락하게 되면 네, 택시가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조금 반경이 넓어지면서 점점 넓어지면서 택시를 계속 찾게 됩니다. 네, 콜을 수락하게 되면 수락한 택시에 대한 정보, 네, 택시 번호라든가 기사님의 사진까지 이렇게 뜨게 되고요. 네, 몇 분 후 도착 예정이라고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택시를 탈 장소에 가서 기다리면 되겠죠. 네, 택시가 도착해서 만약에 택시를 타게 되면 네, 탑승 중이라고 다시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지도에 표시가 되죠. 자, 도착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종료가 됩니다. 종종 너무 가까운 곳에 택시를 잡거나 아니면 너무 외진 곳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호출이 잘 안 될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앱을 이용해서 버스,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외출하실 때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